집단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군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부사관이 맡게 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공군 부사관 415명의 임관식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래와 함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공군 의장대. 박수갈채로 공연이 마무리되자 245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들이 오와 열을 맞춰 행진합니다. 12주 만에 보는 가족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난 1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유재문 공군교육사령관 주관으로 245기 부사관 후보생 415명의 임관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하사로 임관한 신임 부사관들은 지난 2월 기본 군사훈련단에 입대해 기지 방어와 팀워크 강화, 야외 종합훈련을 포함한 12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초급 부사관으로서 전투 기량과 지휘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245기 부사관 후보생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서상현 하사는 항공기 정비 부사관이 되기 위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알아가자는 마음으로 배움의 자세로 군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필승의 군인 정신을 함양한 정예 공군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기 위해 연병장으로 나옵니다. 6.25 전쟁에서 사창리 전투에 참여해 화랑 무공 훈장을 수여받은 보건규 씨의 손녀 박혜미 하사는 공군 화생방 부사관으로 임관해 믿음직한 군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에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군 생활을 하며 누구든지 믿고 따를 수 있고 따르고 싶은 성숙하고 믿음직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계급장 수여가 끝나고 임관 선서를 진행합니다. 유재문 공군교육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신임 부사관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병사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의지할 수 있는 친근한 리더이자 장교와 병사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통해 임무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든든한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공군 부사관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제245기 부사관 후보생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임관식은 하늘을 무대 삼은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2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내고 하사로 임관한 245기 신임 부사관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영공수호에 힘쓸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